1935년 11월 3일 오전 2시 30분경 맨발에 잠옷 차림의 어린 소년과 소녀가 일본의 파출소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더니 강도가 우리 형을 죽였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사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이었던 집 안은요, 그야말로 피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두 아이의 말대로 그집 안에서 당시 니혼대학 3학년이었던 이 집의 장남, 24살이었던 토쿠다 미츠구가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당시 미츠구의 시신 상태는요, 처참했습니다. 시신에 22곳에 달하는 상처가 있었고요. 심지어 발바닥까지 흉기에 베이고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을 정도로 너무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사망한 미추구의 46살 엄마는요, 새벽 2시쯤에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집에 쳐들어와 나를 깨우더니 시카를 들이대면서 돈 달라고 협박하고 위협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우선 있는 대로 돈을 주긴 줬는데 위층에서 자고 있던 미추구가 이상한 소리 듣고 내려온 거예요. 미추구는 저를 위협하고 있는 남자를 잡으려고 바로 달려들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다가 범인이 우리 아들을 칼로 찌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그 집에는요, 미추구의 엄마와 사망한 미추구 이외에 당시 21살 그리고 17살의 두 딸과 11살의 막내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미추구의 아버지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당연히 아, 강도 살인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택시 회사와 여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집 근처 이웃들을 돌면서 탐문 수사를 실시했고, 라디오까지 동원해서 목격자를 찾는다고 대대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이거 그냥 묻혀버리는 건가? 그런데 경찰은요, 조금씩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너무 강도 사건에 치우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범인은 의외로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건 발생 한 달 후부터 경찰이 이 미추구의 가족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이 가족을 의심하게 된 근거는 딱 네 가지였는데 범행에 사용된 흉기, 이 시칼은 당시 사건 현장 집 부엌에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누가 씻어놓은 건지 뭔지 깨끗해. 피해자 미추구는 20번이나 넘게 찔린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피가 이 칼에 많이 묻어 있어야 정상인데 이 엄마 말로는 이 범인 찌르고 바로 도망갔다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칼을 씻어놓은 걸까? 칼을 씻어놨기 때문에 경찰은 지문 채취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다 이 엄마는 범인이 부엌 창문을 통해서 침입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창문을 면밀히 조사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온 흔적 전혀 없는데 거기다 집 바닥에 남아있던 발자국은요, 미츠구의 엄마와 장녀의 것뿐이었습니다. 범인 족적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목격자인 엄마의 말과는 다르게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거기다 경찰이 들었을 때 이 엄마와 장녀가 증언하는 이 범인의 모습이 이상하게 죽은 미츠구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촉이 단서도 너무 안 나오고 목격자도 없고 가족들의 진술은 이상하고 위의 의문점에 더해 가장 결정적인 의문점은 바로 미츠구의 장례식에서 보인 가족의 태도였습니다. 미츠구의 장례식은 부친 아버지가 출장 갔다 돌아온 뒤에 11월 9일 치러졌는데 이때 가족들은요, 장남이 죽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매우 차분한 태도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아니, 우리 장남이 엄마를 구하려다가 죽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죽음을 당한 건데
보통이라면 이 가족들, 특히 엄마, 아빠, 쓰러지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들을 잃은 건데. 그런데 이때 이 엄마도 너무 차분했고요. 이 아버지가 더 대박이에요. 아버지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조문객이, 어떡해요. 아들 잃어 상심이 크시겠어요. 라고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운명이죠, 뭐. 무슨 남 이야기 하는 거야, 뭐야. 아휴, 뭐, 이것도 운명이죠, 뭐. 여러 가지로 수상한 가족들의 행동에 경찰은 혹시나 싶어 보험을 확인하게 되는데, 와, 사망한 장남, 미추구의 앞으로 각각 다른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이 3개나 걸려있네. 그 보험 금액만 총합 약 6만 6천엔 상당이 됐습니다. 6만 6천엔. 실제 이 가족은요, 장남 죽고 이걸 다 받아간 상태였어요. 자, 여기서 6만 6천엔은요, 현재 환율로는 6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요, 1935년도 일본이에요. 6만 6천엔을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수천만엔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1억 수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수천만 엔. 또한 당시는 아직 생명보험이 보편화된 시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때 일본에 보험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1930년대 때 우리나라도 이때 보험이 있었나? 게다가 또 이상했던 게, 이 미츠구의 엄마는요, 다른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미츠구의 보험만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생명보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딱 생명보험이 들어가 있는 미츠구만 죽었다. 아, 똥냄새가 나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의 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요, 사망한 미추구가 너무 착한 아들, 장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미추구 쓰레기였다는데? 당시 그의 아버지는 병원 관리자였고, 어머니는 조산사였어요. 부유했습니다. 그런 집에 4남매 맏형으로 태어난 남자였어요.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미츠구가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사춘기인 건지 뭔지 술과 담배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에 손을 놓은 겁니다. 그렇게 놀았는데 대학은 들어가요. 리온대학 치의학부에 입학하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부정 입학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미츠구의 집잘 살았으니까 얼마 꽂아주고 들어간 거죠. 그의 가족은요, 그가 원하는 만큼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인지 그의 삶은 꼬이기 시작해요. 대학 생활 잘했을까요? 자기 노력이 아닌 부모 덕에 들어간 대학이었기에 정기적으로 수업 다 빼먹고요. 여자 끼고 맨날 술 먹고 놀아요. 맨날 노는 삶 재밌었겠죠. 누가 일하고 싶고 누가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맨날 자고 놀고 싶지. 거기다 미추구는 도박까지 손을 댑니다. 대학을 보내놨더니 이놈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3학년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학비와 하숙비는 달래. 그래서 주면 그돈 전부 유흥비로 탕진. 그것마저도 모자라서 여동생인 장녀에게까지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 장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빠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를 부모에게 다 알린 거예요. 어머니는 편지를 보자마자 막내 동생과 함께 미츠구가 하숙하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5명이 함께 살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과 다 같이 살게 되면 장남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말썽 부리는 이런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당시에 이 미추구의 아버지가 사할린이라는 곳에 병원을 개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딱 이때부터 이 아버지라는 것이 바람을 피기 시작하네. 그러다가 와이프한테도 걸렸어. 눈이, 마음이 딴 곳에 있으니 병원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바로 병원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병원이 망하면 우리 가족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이 엄마 아빠는 가족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먼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거예요. 보험금을 한번 좀 노려볼까? 처음에 이들은요, 병원에 일부러 불을 질러가지고 화재보험 같은 거를 좀 타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말에 따라 이 아내가 자기 지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기,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우리 병원에 불좀 질러줘. 하지만 이 시도는 미수에 그칩니다. 보험금 못 받아요. 이렇게 되니 또다시 아버지는 조용히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 미추구가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고 있는데, 그냥 큰아들도 없애버릴 겸 돈도 벌겸 죽이자. 우리 큰아들 하나 없어도 밑에 아이들 더 있지 않냐. 말썽만 부리는 큰아들 죽이고 생명보험금이라도 받자. 와, 이게 아버지입니까? 아들과 돈을 바꾸자라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남편의 말에 아내가 수긍을 합니다. 아, 그럴까요? 어차피 돈만 축내고 있으니 죽음으로써 가정의 보탬이라도 되라고 아싸리 죽일까요? 당시 남편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이걸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던 걸까요? 다른 아내 같으면 미쳤냐, 이 자식 잡아먹은 놈이네, 네가 아버지야, 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렇게 하자면서. 처음에 이 부부는 장남 미츠구를 독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실패. 음식에 독을 섞었는데 약이 제대로 녹지 않거나 양 조절에 실패했고, 매독 치료를 가장해서 간호사한테 주사를 놓게 하려고 했는데, 간호사가 약물의 양의 의문을 품으면서 이마저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강도 살인을 가장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 엄마는요, 이 범행에 자신의 큰딸, 장녀까지 끌어들입니다. 어차피 네 오빠 우리 집안에 별로 도움도 안 돼. 짐밖에 안 되니까 아싸리 죽여버리고 생명보험금이라도 받으면 그 돈으로 너 뒷바라지도 더할수 있고 없는 게 나아. 이런 엄마 말에요, 장녀는 처음에 엄마 미쳤어? 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계속 미운 짓만 해. 나한테 계속 돈 달라고 욕하고 때리고, 엄마 아빠도 계속 힘들게 하고, 이 오빠 때문에 자신이 다니던 대학을 중퇴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되죠. 이런 오빠는 없는 게 낫다. 그냥 엄마 말 따라야겠다. 그래서 11월 3일 이 엄마와 장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미추구의 양손을 결박한 뒤에 시칼로 찔러 살해한 겁니다. 이후에 차녀에게 강도가 들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막내 아들과 함께 파출소로 보냈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이 일본 최초의 보험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츠구가 자신을 찌르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애원했었대요.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러지 마. 제발 살려줘.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추구,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그렇게 큰아들 죽이고 이 아버지라는 작자는 바로 사망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이게 경찰의 의심을 산또 다른 이유였어요. 아들 죽은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바로 다음날 사망 진단서 달라고 보험금 신청해야 된다고. 그리고 얼마 뒤에 보험금 받았다고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건데, 이 아버지라는 작자는요, 난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내와 큰딸을 조종한 거예요.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큰딸이 찌르고 막다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뒤에서 살인을 부추기고 조종한 사람은 이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일본 최초의 보험살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장녀까지 모두 기소가 됐고, 결론적으로 그의 어머니는 15년, 장녀는 4년, 주범인 아버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잔인하죠. 돈이 필요하다며 말썽 부리는 자식은 없어도 그만이니, 얘 죽이고 돈이나 타자고. 돈과 자식을 바꾼 사건인데,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이 사건이 1935년 사건인데, 이때도 보험살인이 있었다는 거에 또한번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보험살인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보험살인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이 늘 제일 가까운, 제일 믿었던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최초의 보험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